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시하고 베이스가 살아먹고 첫째만 정신하니 호수마디 같은 세상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랑도 밀어밀어 너비에서 날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인정. 아유, 나 세상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정말 이렇게 행사를 오니까 뭔가 사람이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아, 뭔가 엔도핀을 받는 것 같고, 이제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아유, 근데 왜 이렇게 착하세요? 장민호. 형님 올라왔을 때만 박수 쳐도 되는데 아껴놓으세요. 아이고 착하네. 대단히 커서 훌륭한 사람들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미러미러 들렸고 이번에는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 어떤 곡을 들려드릴 거냐면 제가 신곡을 냈습니다. 노래 제목이 꽃이 핍니다인데 여러분 들어보시고 좋다 생각하시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핍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꽃이 핍니다. 매일 꿈에 꽃이 핍니다. 봄여름 꽃보다 하지런 눈에 피는 꽃이 더 좋아. 다시 만나 피는 꽃 사랑꽃이 장미보다 나도 동백보다 나도 나만 더 좋아. 핍니다 꽃이 핍니다. 내 가슴에 꽃이 핍니다. 봄여름 가을 겨울 피는 꽃보다 당신 얼굴에 피는 꽃이 더 좋아. 만나 피는 꽃 사랑꽃이 장미보다 나도 동백보다 나도 난 더 좋아. 하지마 말아봐요 사랑의 꽃이 핍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을까요? 노래 꽃이 핍니다. 괜찮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박서신의 꽃이 핍니다를 사랑하면 집안이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무조건 1등에 당첨된다고.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마지막 곡으로 신나게 한 곡 한 곡 들려드린 것보다 메들리로 엮어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끝나고 앵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나게 메들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손머리로 반드시 쉬면서 나도 누군가 강박하는 치마폰에 스치면 그린가 너라는 그리 소식이 없네. 내게 사고이면 누가 뭐라 늘 신통 모임을 내가 멋있기고 노래를 춰라 사대로 춰라 다시 찾는
함께나 전혀 초록색아 이 몸이 청열하고 이 몸이 청열하고 남자들을 못하다며 서멀으로 맞추고 이려서 살아가 해뜨린 초파에 이려서 가자 마지막으로 천연뱃사고 드리겠습니다. 외로운 가을의 바람에 숲이 울퉁 흑연새야 새야새야 새야새야새야 여여여 날리가 들어오네 스쳐 너마저 몰아주면 나는 나를 넘어져라 소나라 저기요. 야. 자, 앵콜 무대, 박서진의 무대 이어갑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게 지내시고 코로나 조심히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들고 손 들어. 잠을 자고 일어나 망태를 메고서 공연회사 아트며 살속을 헤맨다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앞부리만큼나 몸이 공연하고 둘부리만큼나면 나 생각해야지 쥐맞다 시부영이의 봄으로 두부리나 얻으시니 나 잠가가야지 나 잠가가야지 자 다같이 박수 준비 박수 생각해 박수 기도하고 일어나 마음을 메고서 동력 햇살 받으며
약속을 했나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한 뿌리만 했나 뭐냐 두 뿌리만 했다면 나 생각해야지 지렁이의 봄으로 눈물이나 없음 나도 생각해야지 나도 따라야지 신났다 신났다 감사합니다 땡큐 찬씨 안녕 해서 건강하고요 네.